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암사동 양지마을에 있는 이사구 다육이 정원에 나왔습니다. 햇빛이 굉장히 좋고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줍니다. 아, 여기 다육이 속에 예쁜 카네이션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어버이날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카네이션도 준비를 하셨나 봐요. 아유, 이쁜 다육들 엄청납니다. 몇 개월 전에 왔을 때보다도 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여러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진 다육들 한번 쭉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창들도 이렇게 모여 있고요. 아, 여기 낮은 매대에도 이렇게 이쁜 에오니움소 색감 너무 고와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자라주고 있네요. 여기는 남봉옥, 선인장, 코노피툼 이런 것 등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자리를 또 따라서 가면은 햇빛을 잘 받고 있는 이곳에는 작은 다육 화분도 있지만 에오니움 속 색감 너무 고운 이러한 다육들, 마리드금, 흑사금, 뭐 핑크 드림, 핑크 여왕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쁜 다육들이 엄청납니다. 아우, 멀리에는 대품 다육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또 쭉 이렇게 제가 가지 않고 멀리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아래에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요, 이렇게 점포를 여시고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 다육들을 좀 저렴한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해 주시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우선은 제가 여기 색감 너무 곱죠. 이건 동영 다육이고요.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이 아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저렴한 국민 다육이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여기는 안쪽이고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요. 또 하나 이거 보세요. 이게 생얼과 철화가 섞인 크랭크라는 철화인데요. 이거는 값이 얼마냐? 100만원이래요. 100만원짜리. 여기도 아주 고가인 동영다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안쪽에 있는 다육들은 이만큼 보여드리고요. 바깥에 나가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도로변이 되어서 조금 차소리 같은 게 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 갖다 놓은 이 다육들은 국민다육이란 저렴하면서도 아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육을 얘기하는데요. 엄청나게 자구를 많이 단 군생입니다. 군생들만 이렇게 모아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모나미예요. 아우, 정말 너무너무 제가 입을 다물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커요. 아우, 엄청난 모나미 이쪽 부패도 있고요. 그 다음 저쪽 색감이 조금 다른 온슬로우도 3,000원. 일부러 군생들만 이렇게 모아오셨나봐요. 여기는 온슬로우이고요. 이거는 호주 서프라이즈. 햇빛이 들고 또 차광막이 가려져 있는 데는 조금 어둡게 나오네요. 호주 서프라이즈.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부 2도 이상입니다. 군생만 골라오셨대요. 아우, 대단하죠? 지금 3,000원 다육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웅동자 금. 곰 발바닥 같이 생겼다 해서 웅동자 금. 아이고,
색감도 곱고요. 아주 튼실합니다. 그다음 여기도 알바 뷰티. 도대체 이게 자구가 이렇게 많고 정말 군생으로 잘 자라는 이런 다육들만 사장님이 욕심껏 골라오셨습니다. 알바 뷰티 추설송이고요. 이거는 호주 문가드니스. 아이고, 엄청나서 제가 웃음이 나오네.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아우,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저렴하고요. 어머, 전부 포트 밖으로 그냥 포트가 작아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대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은 여기 색감이 너무 이쁘다. 모산입니다. 모산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혀 나오니까 정말 이렇게 자구가 많아요. 튼실하고요, 환엽이고요, 색감 곱고요. 이거는 가르샤. 이거는 값이 조금 5,000원입니다. 우선 제가 3,000원, 2,000원 하는 것들 보여드리게요. 이거는 네티지아인데요. 이게 또 햇빛에 달구어지면은 엄청나게 이쁨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자구가 그냥 물경 몇 개라고 얘기할 수, 10개 이상이 이렇게. 빨갛게 달구어지면은 녹색에서 빨간 장위로 바뀌어지는 네티지아. 이거는 2,000원입니다. 바이솔도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요. 돌덩이 같아요. 눌러봤더니. 이거는 블랙탑이죠. 하나짜리도 있고, 이두가 이렇게 있고요. 아우, 여기 보세요. 색감이 너무 이뻐요. 2,000원씩.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그 다음, 카시오 조크. 너무 이쁘죠? 자구도 많고, 색감 아주 이뻐요. 아유, 이뻐라. 너무 이뻐요. 온슬로우이고요. 그 다음 또 지나갈게요. 여기 정말 욕심나는 흑장미가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가 엄청나요. 대품입니다. 흑장미가 햇빛만 더좀잘 받게 되면은 아주 그냥 진한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변합니다. 흑장미 너무 이쁘고요. 예전에는 이런 건 3,000원에 살 수가 없었어요. 더블리 로즈가 하나 있고요. 실루엣이 방긋 웃고 있습니다. 이쁜 다육들. 이게 3,000원씩. 에케문스톤. 아유, 입장이 아주 촘촘하고 층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3,000원. 이거는 홍미인이고요. 탄탄합니다. 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폴리라는 창 종류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 화재는 저렴하면서도 국민 다육이지만은 아주 예뻐요. 색감이. 저는 이거 화재 사랑합니다. 색감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2,000원이랍니다. 까라솔 좀 보세요. 햇빛이 잘 받은 것하고 조금 햇빛을 잘안 받으면 아직은 이렇습니다. 햇빛을 잘 받게 되면은 색감이 이렇게 오묘하게. 이것도 2,000원. 정말 저렴하죠. 이거는 염자인데요. 아우, 염자도 대단합니다. 너무 이뻐요. 중간중간에 큰 화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갖다 놓으신 저렴한 국민 다육이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암사동 양지마을 249 다육이 정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